대머리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좀 또 특별한 방송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. 서버에서 최초로 뜬 법사 엔드템 마기코라스 3상급을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. 마기코라스 어떤 템이냐? 이거 듣보다 사비누나 이블링즈 못 잃어. 인정합니다. 네, 인정합니다. 근데 이제 마기코라스는 조금 특별하긴 해요. 이 친구는 지금 현 시점에 엔드템이기도 하고 마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블윙즈 가볍게 따버릴 수도 있는 진짜 60퍼 좀만 잘 발리면 10퍼작 잘된 윙즈 그냥 명치 목 쳐버리는 어떻게 보면 적자 나도 지금 좀 고인 유저들 다 왜 잡냐 마기코라스 캐려고 잡는 거예요 님들. 마기코라스 이 친구인데요 드랩 확률은 1000분의 9고요 파플라투스가 이제 여러분 한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보스인 거 감안하면 굉장히 희귀한 아이템이죠. 근데 실제로 매물이 없어요. 여기 100% 첫 번째예요 라고 제가 운영자로 DB 뜯어봐서 뭐 알려진 건 아닌데 그냥 익히 알려지기를 아직 뜬 게 하나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비싸게 사왔습니다.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파플라투스 두 판 먼저 돌고 이거는 제가 황법 선물용으로 매소를 좀 보탰고요. 구매 가격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2.5억입니다. 2억 5천만. 1억 5천을 황법이 지불을 했고요. 저랑 뜨아형이 1억을 보태줬습니다. 2억 5천이 싼 것 같아요. 노작 가격 기준 거의 현금 100만원 가까운 금액입니다. 매수 얼마 정도 쓰냐고요? 이제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쓸 것 같아요. 한 1000만 정도? 많이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쓸 예정입니다. 1000만 미만으로 쓸 것 같아요. 이제는 1500만큼은 안 터뜨리려고요. 왜냐면 꾸준히 잡아야 되니까 계속 매소를 많이 소모하면 너무 부담되잖아. 메이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아니 근데 득추리한테 메이크까지 쓰지 말라 그러면 득추리는 득추리는 뭐가 되는데. 아니 그래도 소액이라도 터뜨려서 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여. 확인. 요즘 자투를 쿵구라고 부르는 이상한 녹음 본 놈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투를 쿵구라고 한다고요? 진짜 진호다. 지랄 노예요. 아니 뭔 개소리? 자투를 쿵구라고 하는 건 뭔 미친놈이야 그냥. 미친놈인데 그냥? 야 기바보다 훨씬 심하지 쿵구는. 야 울라리보다도 심한 것 같은데 쿵구가. 득출이 미담 있는데? 진득출 꾸준히 메렌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구나. 같이 드레이크도 사냥했던 그런 사람인데 파티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매우 물약도 아끼지 않는 잠깐만요! 형! 씨발! 나 괜히 익숙해졌다고 잡다마다 뒤질 뻔했네. 뭐야 이거 너무 억까 패턴 아니야 이거? 뭐 어떻게 된 건데 이거? 아 미담하지 말래요. 없는 말 하지 말래요. 지어내니까 그러잖아요 지금. 없는 말 지어내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. 없는 말 지어내시니까 커닝시티 옥상에서 옥토퍼스 같이 사냥하던 지존 성철이에요? 아 그러시구나. 진짜임? 아 왜 득출이 미담 나오면 구라같지? 진짠가? 아 기억한대 득출. 내 미담은 없냐고? 미담이 생길 짓을 안 하니까. 영이야 잡혔죠. 노득 노득. 아쉽지만 진짜가 남아있는데 진짜 가볼까? 손 다 풀었나? 여태까지 황법이 146레벨 부주 없이 혼자서만 키운 여태까지 모아놓은 매소로 저렴해진 케이크 이벤트로 저렴해진 완드 마력 주문서 69장 10퍼 주문서. 얘는 10퍼는 또 안 모으죠? 네, 소박한 타입 60퍼만 잘 되길 바라는 타입. 그리고 오늘 구매해온 거는 마기코라스 107 노작 마기코라스라서 3상입니다. 이거 작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? 60퍼작으로 밀겠습니다. 만약에 3장 실패하면 10퍼? 3장 실패하면 10퍼? 망작각 나오면 10퍼 가겠다고 합니다. 꼈습니다. 바로 슛. 안돼. 아니 어떡해. 야 잘 발라야지. 아니 69장에서 발라서 실패했네. 이거 69장에서 발라가고 100장짜리 꺼냈어야지. 슛. 붙었고요. 69장 넘어가니까 괜찮네. 세 번째 가겠습니다. 슛.
번째, 발렸고요. 네, 네 번째 슛. 아 실패. 아 이거 10%가 10%가 너무 발리는데. 아, 너무 많이 실패했는데 이거 다 발려야 돼요. 5작은 나와야 되거든요. 기대값이 5나 4예요. 슛 성공. 발렸고요. 제발 슛. 발렸고요. 발리면 본전 이상입니다. 아. 아! 아! 아니 어떻게 맞아. 아. 너무 아쉽다. 119 마기. 아. 아, 야, 어디 가냐? 야, 어디 가냐? 야, 4작, 5작도 5작이 그 확률이야. 괜찮아. 야, 뭘 어디 가냐? 뭔 개소리냐? 그래서 119면은 그렇게 낮은 건 또 아닌데, 왜냐면은 중옵션 마기에 60% 5작 된 거거든. 96 윈즈급이라서 개쓰레기라고요? 진짜예요? 방어구, 아! 방어구 좋은 거 써야 105야? 아, 그래도 마기 멋있는데. 방어구 좋은 거 껴야 105로 바꾸는 거라는데? 이거 약간 그럼 그거야? 침수 람보르기니야? 이거 어떻게 못하나? 이거 뭐 어떻게 이거? 지는 코브라 안 끼면서 황법한테 마기 코라스 끼라고 하네. 아니 나... 저 알고 말해. 나 지금 무기 팔고 있어. 코브라 넘어가려고. 반쯤 가라앉았는데 그냥 탈까요? 반 가라앉았나? 그럼 어떻게 물 좀 빼고 탈 수 있지 않을까? 아 멋있긴 한데 이거 봐봐요. 이게 크고 우람하잖아. 나도 아니야! 녹갑충. 야 요즘 근데 녹갑충이 매물이 진짜 많다. 녹갑충 매물 진짜 많네요 여러분. 녹갑충이 서버에 진짜 많이 풀리나봐요. 이게 어디서 나오길래 이렇게 매물이 많지? 얘 넌 왜 홀딱 벗고 있어? 이거 구매이잖아. 얘는 왜 벗고 있어? 오늘 총 투자금이 얼마 정도인가요? 뭐 한 2억 3억 쓰고 있는 것 같은데. 목표 공이 얼마인가요? 24억을 소모하여서 53, 56 하나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. 혹시 홀딩스 가능? 55 나오면 두 배. 얼마를 홀딩스에 투자하시려고. 여기 부실 기업입니다. 보통 망하는 곳이에요. 역대 도전기 유튜브에 9회. 성공 2회. 배당이 얼마냐고요? 배당이요? 아니 얼마 있는데요? 배당도 달라고? 니값 지려 그냥. 아니 뭐 얼마 있으신지를 알아야 제가 뭐 얼마를 배당을 주든 말든 하죠. 네, 잠깐만요. 진짜예요? 5억 홀딩스 하신다고요? 진짜라고? 이 사람 큰 개미였는데? 진짜. 오! 저기 테이블로 안내하겠습니다. 본부장님! 여기 고객 오셨어요! 아 커피 한 잔 내어드릴까요? 아이스가 좋으신가요? 저희 대머리 홀딩스 투자 계획 지금부터 브리핑 드리겠습니다. 21.47억 순수 자가자본, 4.9억 테슬라님의 투자자본, 뜨아충의 5억 해서 총 31억 자가 자본금으로 55에서 57 코브라 도전합니다. 높게 뜨면 쓸 건데 돈 어디서 구하냐고? 그때 가서 생각할까 우리? 일단 뜨면 그때 가서 생각할까? 57 뜨면 56으로 낮추고 돈 주면 되잖아. 52 이하는 상패인 거 설명해. 이거 법령 위반이야. 아, 52 미만 시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. 아주 작은 글씨로 8PT. 아 진짜 투자하시겠다는데? 야 상패의 위험이 있는데도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신다고요? 오케이. 이 사람은 그럼 내가 10% 주문서 박을 때마다 같이 도파민 느끼는 거임? 일단은 지금 거는 이 메인 시드 쓰기 전에 소소해요. 소소한 정도만 일단 10%작 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브라 쪽은 거의 다 전멸이죠. 아니, 전멸 상태고요. 이거 그냥 마치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죠? 슈퍼카들
막 그 막 침수 람보르기니 전시해 놓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이만큼 내가 썼구나 보는 느낌이고. 오늘 살려고 지른 것들은 이 일상 정옵션부터 한 2상급 갑충 색깔별로 이렇게 좀 모았는데 보이시죠? 일단 모인 것만 오늘은 깔끔하게 싹 다 지를게요. 자, 요거부터 첫 번째 거부터. 2상은 두 장. 네, 두 장 가보겠습니다. 두 장. 그리고 정옵션은 한 장만. 왜냐면 또 주문서가 또 비싸기 때문에. 하나, 둘. 자, 이러면 마이너스 4,700입니다. 뭐 아닌 것 같죠? 에게? 마이너스 4,700. 치킨 몇 마리인지 모르겠네. 확인. 두 번째. 근데 솔직히 이 안에 떠주기를 바라는 게 양심이 없는 건데, 그래도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씨발 이렇게 된다니까요. 자, 그래서 목표가 몇이냐, 대머리야 너?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갑충 팔고 도대체 아니 어디 몇 자리를 띄우고 싶은 거야 하시는데, 아, 업그레이드 그 다음이 최대 57까지가 목표예요. 코브라도 57, 갑충으로는 56 정도만 떠도 사실 엄청나게 비싸서 툭. 오케이, 재물 이쁘게 들어가고 있어. 재물 이쁜데? 좀 예쁘다 너. 재물도 툭. 확인. 이번엔 녹갑충. 지금은 끼고 있으면 마치 고블린 팔떼기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공격력 막 54, 55 넘어가면 또 헐크 팔처럼 변한단 말이지. 알아? 알지. 한 번에 툭. 확인. 정옵션 녹갑충 툭. 이게 힘 빼고 툭툭 지르는 게 중요해요. 이거 좀 힘 좀 써볼까? 2상 녹갑충 두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에 툭. 정옵에 그래도 60% 발린 상태니까 툭. 확인. 정옵션에 툭. 오히려 좋아. 근데 잘 되고 있는 거야. 오히려 좋아. 일상 녹갑충에 툭.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슛. 확인. 이거 지금 나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어. 이거 씨 고블린 팔 같잖아. 이거 생긴 거 좀 봐요. 에? 이거 봐요. 이거 뭡니까 이게? 에? 안 그래도 끼기 싫었는데 흑갑충으로 정옵션 흑갑부터. 흑갑충 정옵션에다가 10퍼 한 장 툭. 호들갑 떨지마. 이제 시작이니까. 40! 40! 벌써 뜨면 어떡하냐. 아, 미치겠네 이거. 일단 41에 업햇 5로 일단 성공 한 장 툭 붙여주고요. 46에 업햇 3? 좋다. 46에 업햇 3 좋은데? 10퍼를 다 박아서 53, 58을 노리는 게 맞겠구나. 툭. 확인! 슛! 아씨, 좆됐는데 이거? 10퍼 3개 넣고 생각해봐. 10퍼 3개 넣고 생각해봐. 김연아 트리플? 페이커 아지르! 손흥민 브레이킹! 아, 씨발, 이거 어떡하지? 일단 마지막이네. 실패해라. 아, 실패하란다고! 실패하면 어떡해! 아. 아직 세 구가 남아있었잖아? 아, 뭐야, 여기서 뜰려고? 씨발. 확인, 확인. 확인, 확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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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침수야? 아, 지금이라도 팔지 말까? 오늘 큰 결심 했습니다. 진짜 큰 결심. 무슨 결심 했냐? 바로 53팔 청갑충. 제가 만들었던 정든 아대 업글 버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